안녕하세요. 프루지오 세무 전문가 쌤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증여세인데요. 주택이나 건물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세금은 누가 내는지 알기 쉽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납부를 할까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를 할까요? 정답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에 대한 세금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 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적용해주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게 된다면 신고 및 납부를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증여세를 공제받는 깨알 상식,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를 3% 적용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쌤언니에게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